Shalom. Hello, children of Sarang Community Church. It's great to see you here online. Before we worship together, I have a few words to say to your parents who are worshiping with you today. 부모님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와 환경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가 먼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일임을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는 각 부서에서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한 예배를 돕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We anticipate that the day when we will see you here again at KDC and main campus, that I pray for God's grace to be poured out through the online service today. We love you and may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abundantly. 영어부 친구들 이제 무슨 시간이지요? 맞아요. 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어부 친구들 귀 쫑긋 준비됐나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여기가 어디지요? 맞아요. 지난주에 배운 거.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목자 아저씨들도 동방 박사님들도 와서 선물도 주고 예수님께 경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나신 지 1, 2, 3, 4, 5, 6, 7, 8.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대요. 어디를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우리 도착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수고했어요, 요셉. 우리 얼른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시니까 저기에서 누가 또 성전으로 찾아와요. 누굴까요? 바로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성전으로 예수님을 보러 오셨어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제가 이 두 눈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꼭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왔대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할머니, 이 할머니의 이름은 안나 할머니예요. 안나 할머니는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인데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러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나 할머니는 예루살렘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영화부 친구들, 그러면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시므온 할아버지랑 안나 할머니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소식을 알려야겠지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영화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서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예쁘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 닮게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는 하나님 닮은 거 싫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그런 거 싫다고. 불순종하고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살 거야.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니까 자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되어서 쌓아지는 거예요. 또 죄를 지었어요. 이제 벽이 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안 보여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면 깜깜한 곳에서 이렇게 무섭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실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주러 오실까요?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아기가 되어서 겸손히 오셨어요. 친구들, 내가 왔어요. 사랑하니까 왔어요. 내가 구해줄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주셨지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피 많이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아까 죄 때문에 쌓은 벽이 용서받고 무너졌어요. 벽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죄 용서받고 무너졌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세요.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복음 전하면서 따라오세요. 영화부 친구들 중에 예수님 찬양하고 따라가고 싶은 친구, 그럼 우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영화부 자녀들로 또 영화부 가정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물병을 이용해서 마라카라는 악기를 만들 거예요. 악기를 만드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양했듯이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이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열고 먼저 비즈를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아주세요. 흔들면은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이제는 물병을 아가들하고 꾸며볼 거예요. 스티커를 아이들한테 떼어서 붙이라고 해주세요. 저희가 보내드린 스티커를 쓰셔도 되고요. 또 집에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쁜 스티커가 있으면은 그거를 붙여주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십자가를 준비했어요. 십자가랑 하트랑 별이랑,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예쁜 보석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가들이, 이 뒤에 다 스티커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붙이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뚜껑에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네요. 떨어집니다. 자, 또 떨어지니까 십자가 위에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계속 붙여주시고, 더 예쁜 스티커가 있으면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온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는 영어과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크래프트는 여기까지입니다.